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문안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우리 주님을 늘 기쁘게 찬양하는 미국 시카고에 거주하고 있는 찬양사역자 김선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찬양을 드리기 전에 먼저 다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Hello everyone, welcome to today's praise and worship. My name is Caroline Kim and I live in beautiful Chicago, Illinois, the USA. I'm so glad that you're joining me today. How have you been? I'm doing good. Before we get started, let's thank and pray to our Lord Jesus Christ. 다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벌써 12월이네요. 아버지, 우리가 2021년도 1월 달에 세웠던 계획이 잘 이루어지는지 주님, 우리가 반성하고 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웃에게 소홀히 되었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지 못한 것들 주님 너무나 많아요. 그것들을 위해 기도하고 늘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찬양하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무엇보다 코로나로 인해 지치고 힘든 우리들의 이웃들이 있는데 그들을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어서 사랑으로 그들을 덮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힘을 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여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늘 함께 하여 주시며 우리를 무탈하게 인도하여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전 미주 지역에 계신 우리 한인 동포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에 계신 우리 한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요일 12월 3일입니다. Hello to those of you that who is watching me from all over the world. Today is Friday, the December 3rd.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0절 그리고 21절입니다. Today's short message from Ephesians chapter 5 verse 20 and 21. 에베소서 5장 20절 그리고 21절. 신약성경 315면에 있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예. 복종하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특히 사극 그런 데서 왕에게 복종하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 명령을 따르라 한다는 뜻입니다. 예, 오늘 말씀해 보면 어느 때 주님께 감사를 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범사에
그 말은 매 순간, every day, every moment 라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불평불만 하지 않고 늘 감사해야 됩니다. 혹여 오늘이 마지막으로 살다 주님 품에 간다고 해도 하나님께 주님 2021년 12월 3일까지 건강하게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가 나와야지. 아, 하나님, 나 할 일 더 많은데 왜 저 사람은 나한테 그렇게 못된 짓 하는데 나만 먼저 데려가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언제나 우리는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랍고 큰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주님께 사랑받고 주님을 따르며 늘 모든 행동과 생각과 말 속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튀어나와야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와 같이 말이죠. 예, 그래요. 오늘의 찬양은 요즘 여러 곳에서 들을 수 있죠. 손경민 전도사님의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 우리는 다음 이 시간에 뵈어 주님 안에서 너무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늘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해피 프라이데이. 안녕히 계세요.